2018 GSL Season 3. This is Rockshear. King of the World. 최양수의 실력과 클럽 시안 대결 이제 승자들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정우 선수와 조정욱 선수의 대결이죠. 우선은 조정우 선수가 김준우 선수 극복하는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3세트 경기 승리 따내면서 기회를 얻었어요. 인간상정을 극복한 만큼 그리고 판단 미스가 한 번은 있었으나 결국에는 자신의 판단만으로 다시 한번 역전을 한 만큼 조정욱 선수를 상대로도 자신감을 잃지 않은 상대로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욱 선수는 후전 기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조성호 선수가 그래도 끌어올리면서 이번 시즌 8강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인데 네. 확실히 8강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번 세트에 조성호 선수 잡아줘야죠. 일단 가지고 있는 빌드, 그러니까 준비한 빌드나 패턴이 많으면 확실히 이제 조 선수 입장에서 훨씬 더 경기하기 편합니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손을 풀었잖아요. 아무리 양 선수 한 경기씩 치렀다고 해도 다음 경기 상대 종족과 맞는 손을 푼 쪽이 조금 더 뭔가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랄 수 있는 건 빌드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다는 점인데 하지만 준비한 빌드가 많다면 그것마저도 단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네, 카탈리스트 블루시프트 애쉬플랜트에서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승자단 8강에 걸려있죠. 1세트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매치 1 파이트. 승자전 1세트 대결 카탈리스트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조성호 선수. Jin Air Green Wings Trap. 중요한 경기에서 발목 잡혔던 조성호 선수. 김준호 선수를 잡아내면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조성호 선수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빨간 가는 겁니다. 파란색 프로토스의 조성호 선수. Zest.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주성욱다운 경기 그 자신감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앞서서도 한번 언급이 됐지만 빌드를 활용한 만큼 주성욱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맞춰가기가 편한 상대방의 빌드 가짓수가 몇 개인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성호 선수는 자신의 기본기를 조금 더 갈고 닦아 왔어야 되는 겁니다. 기본기 위주의 플레이가 그게 베이스로 깔려있으면 빌드 자체가 없다고 한들 무난하게 운영으로 이겨주면 되는 거니까. 네. 최근에 부프전에 수정 선수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빌드 가짓수 중에 딱 하나 의식될 수 있는 게 오늘 조소 선수 한번 시도했었던 처음 관계 이후에 차관 러시 이런 패턴은 원래 주소 선수가 주특기로 쓰는 빌드입니다. 주소 선수의 트레이드마크의 그 빌드를 한번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그 대결끼리 그 빌드끼리 이제 대결 구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조소 선수가 또 한 번 더 써주면서 주소 선수는 나의 또 다른 나와 싸우는 느낌으로 경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해외에서도 오늘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일단 주성욱 선수의 입구심 시대를 보고 깜짝 놀라긴 했을 겁니다. 그렇죠. 원래 투감만 붙여서 지어놓고 수정탑과 관문 사이에 반칸을 비워두는데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상 개념은 똑같아요. 한 길로만 나갈 수 있고 어차피 저쪽으로 지나가는 사도가 있다면 심시티 뭐 수정탑이나 보호막 중요소로 막는 건 똑같죠. 네. 하나 좀 빼놓고 여기 올리기 시작합니다. 네. 수정탑. 심시티는 이제 프로토스에게 정말 중요하죠. 상대적으로 테라노 심시티를 하는 종족인데 왜 프로토스가 더 중요한가라고 한다면 테라는 보고를 내릴 수 있으니까요. 네. 약간 실수해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전진해서 건물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우간이에요. 이전에 조성호. 조성호 선수의 김준호 선수 경기를 봤을 때 좀 뻔하다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 수성탑이 없었다잖아요. 조성호 선수는 지금 3사정을 살짝 쉬면서까지 본진 위쪽에 세 번째 수성탑을 지었어요. 이렇게 심리전을 걸어주는 거죠. 근데 조성호 선수도 뭔가의 꺼름직함을 느끼고 우간을 지어서 네. 불사조 타이밍이 엇비슷할 겁니다. 추적자 생산하고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조성호 선수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사도 난입이 절실해졌죠. 여기서 변수를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빌드상으로 본진의 우주 관문이 있는 조성호 선수가 후반으로 감염할수록 훨씬 더 우주 관문 싸움에서 유리해지니까 그대로 네, 원하는 대로 하게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네. 정말 선불사조 하나 딱 찍어서 저 예언자 킬수 2킬 이하로만 만들면 정말 쉽게 이길 수 있는데 네. 전진우가 아예 배제했네요. 추적자가 저렇게 전진되면 안 되거든요. 사도 따라다니다가 본인 쪽 비었습니다. 일단 네. 불사조이긴 하지만 타이밍이 시간적과 안 걸렸으면 완전 비었어요. 네. 이건
우주가문이 올라가도 상대 본진일 것이다 정도의 타이밍 예측이거든요. 아 네. 이거 예측 진짜 못했네요. 아 이거는 조성우가 김준호에게 보여준던 그 킬수를 비슷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네. 6킬 정도까지 한번? 여기서 아 이 정도면 6킬. 네 우주가문대 우주가문인 거 치고는 피해를 많이 줬는데 하지만 아직 변수는 있습니다. 위치 들켰고 그 다음에 내 본진에 있는 우주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병력을 모으기 어렵다는 점이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준석 선수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황혼회가 완성되는 순간 바로 암흑기사를 올려주는 거죠. 암흑성소 올려서 암흑기사로 생산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조성호 선수가 저 불사들 보고 속을 수 있거든요. 오, 여기는 치석에 만들어주고 뒤쪽으로 출력자 몰립니다. 네. 일단 서로 병력만 엇갈리면서 앞마당 견제하고 취소하고 그러면서 뭔가 경기가 타이트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었을 때 상대 태클 예측을 한다면 지금은 예측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간 다른 타이밍을 생각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고 맞춰 나갈 수 있음의 베스트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감에 의지했을 때 약간의 그런 실수들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 예언자의 생각보다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주성욱 선수도 아 이건 무조건 올인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입구 쪽에 보호막 충전소까지 지어주는 거였는데 주성호 선수가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앞마당을 먼저 지어버렸어요. 지은 상태로 결국 상대의 전진 우간은 내가 잡을 수 있으니까 불사조로 주도권을 잡고 그 불사조가 계속해서 피해를 누적시킨다면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네. 자 병력과 조직 위쪽으로 올라오는 주성욱 선수인데요. 여기는 깨졌고 병력이 모이기만 한다면 네, 조선소도 괜찮지만 불사조가 도착하지 않았을 때 빈틈 있죠. 먼저가 사나 들어주면서 싸웁니다. 싸움을 걸고 있어요. 일단 사도가 못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사도가 본인 쪽에 들어가면 난리나요. 아, 출혈하면 내려와요. 난리나요. 아, 했습니다. 아, 두 개, 사실 세 개. 싸움은 불사조가 늦지 않은 타이밍에 잘 와줬기 때문에 싸움 자체는 해볼 만했는데 여기서 탐정이 네 이렇게 오. 잡히게 되면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장점을 지금 바로 활용할 순 없죠. 네, 차원 자체 문제가 발생했고 거기다 육군 손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사도가 시간을 벌게 되면 결국 네. 전멸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주성욱 선수예요. 지금 당장에 병력이 없는 상태라 오히려 조성호 선수가 병력을 이끌고 내려오는 게 가장 까다로운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사도 듣기로 너무 잘 벌었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 추가 이득까지는 본 상황. 특히 또 탐사형을 잃기도 했지만 또 앞마당에 이동하느라 자원 수급 못했고 또 그마저도 가스 수급은 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간 조성호 선수의 추가 병력 생산을 좀 더뎠습니다. 그래서 주성 선수는 정면 싸움에서 좀 받았던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번 데다가 테크가 비슷했으면 그래도 몰랐을 텐데 전멸이 준비되면 일반적으로 전멸은 운영 위주로 이제 넘어갔지만 그렇죠. 지금은 주성 선수를 과감하게 공격했을 만한 전멸 됐어요. 오우. 하나 끊어내고 이러면 한번 가볼만 하죠. 주성 선수 네. 한 번 더. 그리고 오히려 여기다 다시 한번 역으로 불사조를 주성욱이 모을 수도 있습니다. 저 불멸자만 들면 사실 정면 싸움 주성욱이 압승이니까요. 네. 자 그래서 다시 수정 탭을 올리는 모습이고요. 추적자 10기 보유 중. 일단 지금 로공을 안 지은 상태로 병력을 지어짜고 있어서 저 9시 지역 쪽에 저건 분명히 변수로 작용될 거거든요. 지금 여기다 조성호 선수가 추가로 불사조를 안 모으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앞마당에 보호막 충전소를 건설해주면서 불멸자를 일단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2기까지 나오면 그런 차를 견뎌만 하지만 끊기면 안 돼요. 끊기면 하나. 불멸자 하나 나와요. 아 그래도 로공 깨지는 건 좀 많이 아파서 로공 깨지면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좀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추가 불멸자 등장 타이밍이 정말 좋았어요. 저게 너무 빨랐으면 오히려 끊겼고 네. 너무 늦었으면 로봇 건설이 날아갔을 텐데 정말 딱 필요한 타이밍에 나와줘가지고 네. 최악의 상황을 한번 피했죠. 이거 일단 불사조는 무조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주성호 선수는 앞전멸로 한번 불멸자를 잡으려고 할 때 불사조가 그걸 들어주면서 순간적인 딜로스를 만들고 병력과 함께 비벼줘야 되는데 아 주성호의 병력량이 너무 많아요. 앞전멸도 대놓고 할 수 있습니다. 앞전멸도 네, 바로 할 수 있어요. 하나 떨어지자마자 정리해주고요. 또 내려와야 되거든요. 불멸자가 약간 빠진 타이밍이었기 네. 때문에 화력 좀 부족할 수 있었죠. 물량 자 그래도 조합이므로 컨트롤 쌤 자 조합이 자, 네, 확실히 좋아서 우리 이제 소방패 이런 것들 한 번만 켜질 수만 있다면 상대적으로 추적자 활력이 많이 빠지는 점 네. 조선호조가 그건 믿고 견디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 9시 지역 쪽에 있는 우간에서 불사조 하나만 더 찍혔으면 순간적으로 불멸자 두 개 다 들고 앞전멸로 경기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한 만큼 조성호 선수는 버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오히려 불멸자 두 개 좀 세 개 찍힌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막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돌진 눌러준 거죠. 이 다음 턴을 생각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조성호 선수도 역시 다음 턴을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공멸팔퍼 사도라서 집장관이 없는 단순 광전사라면 이거 불멸자 근데 뒤로 좀 빼야겠는데요. 이거 불멸자 뒤로 빼야겠는데요. 보호 막 뺐거든요. 네. 그래서 심하면 저거부터 잡는 시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라 열렸어요?
오, 이게 할 만하면 또 이게 조금 네 피해를 봤네요. 앞에서 병력해 준 바람 잡고 그 뒤를 예언자가 와서 견제. 중요한 거 맞죠? 관문이 확 늘어났다는 거. 네. 중요한 관문. 나름대로 여기서 조성호 선수도 진짜 연기 잘해 주는 게 공팔팔퍼 사도가 아닌 척하려고 사도를 안 찍었어요. 저거 관문 완성되면 내가 가려고 할 때 그때 찍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여기 또 들어와서 여섯 기. 김준호를 잡을 때 그 상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공명파이퍼 그 한 방을 노려봐야죠. 앞마당 지역주가 용어서 세체라는 걸 근데 주성욱 선수가 봐버려서 사실상 한 번쯤은 내려오겠다라는 거 예측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조소 선수가 꽤 오랫동안 삼가스였지만 반대로 주성욱 선수는 사가스였어요. 가스를 상당히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기사의 기록 보완소 완성이 되는 순간부터 다시 기회는 넘어갑니다. 이 엘리전 영상을 그려주는 게 진짜 좋네요. 사실 엘리를 원한다기보다는 후속 공격을 끊고 싶었을 건데 여기서 후속 공격이 끊기게 되면 조성호의 힘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네. 아 그러면서 규환 빼고 집정관까지 집정관 준비하고 있어요. 두 기 더. 네, 집정관이 두 기만 나오더라도 한 번 견디는 거고 네. 한두 기만 더 추가되면 그냥 막는 거죠. 거기다가 그렇죠. 좀 돌진개발까지 진행하면서 추가 로공 분광기 아케이드까지는 좋은데 양이 너무 적습니다. 이전에 잡힌 것도 사실 추적자 3개의 광전사 사도 3개였잖아요 그런 병력들이 지금 쌓여 있어도 잘 싸워야 이기는 상황인데 이미 끊긴 상황이니까 변수가 있다면 추적자의 비중이 높고 불멸자가 아예 없기 때문에 주성 선수의 추적자들이 불멸자의 활약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버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추적자를 앞전멸로 싸워줘야겠죠. 앞전멸에서 저 분광기 1.4 해주고 분광기 이후에 불멸자 1.4 해주는 식의 플레이. 불멸자 좀 많아요. 분광기 끊고 네. 불멸자 1.4 하고 점에 들어왔습니다. 집정관 3개거든요. 들어서 자 그리고 불멸자의 점사 원형을 집정관이 받아주고 네, 있으면 지지 집정관이 합류된 추적 선수의 병력신이 떠나면서 1-0 마지막까지도 사실상 잘 몰랐죠. 그 후속 병력을 추적자 3개와 사도 3개를 끊어주지 않았다면 주성욱 선수도 약간은 움찔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였는데 결국 그 병력을 끊어주고 바로 날카롭게 기한으로 빼주는 판단까지 네. 왜 주성욱 선수가 푸전을 잘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시선을 돌려놓고 난 이후에 견제도 좋았어요. 네. 풋보자 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멸자가 어느 한쪽에 많고 어느 한쪽에 불멸자가 좀 약한 유닛들이 구성이 되었다 싶으면 어떻게 1.4 고드를 만드는가도 경기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런 싸움에서 주성욱 선수가 또 아래쪽으로 추적자를 빼주고 상대 불멸자 활약을 네. 집정원에 받아주는 식으로 자신의 그런 약점을 꼭 해줬습니다. 네. 1세트 대결에서 먼저 주성욱 선수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트의 전쟁 블루시프트지요. 오늘 날카로운 모습을 주성욱 선수 보여주면서 분위기가 계속 주성욱 선수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거든요. 과연 주성욱 선수가 이번 두 번째 대결에서 그 흐름을 깨면서 빼앗아올 수 있을지 두 번째 대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1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Match 2 Fight. 승자는 2세트 대결 블루시프트에서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조성우 선수. Jin Air Green Wings Trap. 오늘 굉장히 민첩한 조성우 선수와의 대결이에요.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1세트 경기 패배. 이에 맞서는 파란색 조성우 선수. Zest. 예니한 견제가 여러 차례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자원줄의 힘을 빼놨죠. 그러면서 주도권 잡은 주성욱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1-0 8강까지 한 세트 남겨두고 있어요. 정말 대놓고 이제 우주관문이라는 빌드 그러니까 전진 우주관문이라는 빌드를 참 안 하다 보니까 그 수정탑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안 네.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전진 우관을 진짜 그렇게 가깝게 지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대부분 하거든요. 대회 때 걸 바로 확인하는 순간 주도권이 너무 심할 정도로 넘어오니까 네. 근데 주성욱 선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첫 세트 진짜 기분 좋게 승리를 따낸 겁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 뭐 심리전을 여러 차례 좀 주성욱 선수 거는 모습까지 네. 확인할 수 있었고요. 확실히 풋보전은 이전 경기들도 영향을 많이 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맵의 이런 요소들에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게임들을 해왔는지 너무 많은 것들이 빌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생각 그런 그 전환이 빠른 쪽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한 번 더 가겠네요. 네. 이게 근데 전진 우주관문, 전진 우주공항 뭐 여러 가지 전진 시리즈를 한다고 했을 때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면 상대 본진 쪽이 가장 가까운 동선으로 지어요. 전진 우주관문을 한다고 했을 땐 3시 지역 쪽보다는 보통 12시, 정말 멀리 지어야 11시 저 중앙 지역 쪽에 짓거든요.
근데 그걸 주성욱 선수도 한 번 더 꽈준 거죠. 1세트 때는 뻔했으니까 2세트 때는 3시 지역 쪽에 지어주면서 앞마당을 경유해서 가겠다. 근데 12시 지역 쪽에 지어서 가나 3시 지역 쪽에서 지어서 가나 동선은 똑같습니다. 거리는 네. 똑같아요. 네. 일단 4도 출발. 왜 여기 짓냐면 가장 가까운 곳을 예상을 하고 12시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맵의 형태상 중앙 지역은 초반에 활용을 못합니다. 바위에 가로막혀서. 네. 그럼 결국 12시에 한 번 정찰을 가버리면 반대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쪽에 대한 의심을 쉽게 못한단 말이에요. 학원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진 로공. 와 근데 저 로공을 짓게 되는 것도 사실 조성호 입장에서는 진짜 까다롭죠. 네. 지금 이전에 김준호 선수를 상대로 했던 것처럼 만약에 다시 한번 황원우의 이후에 전멸을 누른다면 최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만나면 정찰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도 이제 시도 못하죠. 와 네. 근데 보통 2대2면 안 싸우거든요. 네. 양쪽 모두 그래 싸우지 말자가 오세요. 되는데 오. 이야 네. 신선했어요. 조성호 선수의 공격성을 볼 수 있었던 거니까. 네. 지금 지어주고 있어요? 12시까지 의심을 해요. 그래서 12시나만 보는데 한 번 12시를 가는 이상 3시 쪽에 탐상 저거 못 갑니다. 너무 멀어요. 그럼 사도가 맞아야 되지만 지금 타이밍상 사도가 정찰의 임무는 없죠. 오히려 싸울 거면 정면에 가서 싸우지. 근데 빌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차간 공명파이퍼 사도기 때문에 오히려 불멸자와 파수계를 믿고 들어오려고 한다면 조성호 선수도 한 번쯤은 전면전 싸워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경력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어떻게 어설프게 사도. 막 불사조 뭐 모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강제로 뚫어버리겠다라는 생각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를 모아 팀에 있어서 지금 주성욱 선수의 입구 쪽 심시티를 보게 되면 원래 이제 수정탑 하나, 보호막 충전소 하나 딱 짓게 되면 막을 수 있는 심시티여야 되는데 두 개를 지어야 막을 수 있는 심시티라 주성욱 선수 수정탑 아래에 하나를 더 추가해줬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서 주성욱 선수가 빌드를 준비했는데 네. 아직까지 상황은 양쪽 모두 애매합니다. 근데 네. 먼저 들어가는 쪽이 보통 좋거든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 병력과 초점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병력끼리 싸우면 공격팔 여기 문제는 정전 엘리전 구도가 되죠. 불멸자 쪽이 훨씬 더 좋죠. 수정탑 하나 더 깨면 네. 완전 그냥 뭐 블랙아웃 이거 다 없어요. 네. 공명팔포가 안 된 상태예요. 정전. 그리고 동력 모두 동력 차단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싸워주게 되면 주성욱이 원하는 싸움이죠. 네. 여기서는 공명파이프도 아직 안 됐는데. 네. 두 번의 날카로운 타이밍, 이번 타이밍 정말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신기단의 가장 먼저 8강대치 이뤄냅니다. 네, 확실히 한 세트라도 앞설 수 있는 쪽이, 앞서고 있는 쪽이 빌드의 그런 선택지도 많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자신감이 더 붙어요. 내가 준비하는 빌드로 과감하게 때릴 생각도 그냥 합니다. 안 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전진 로고 통해서 한 번의 타이밍에 경기 끝냈습니다. 최근에 주성 선수가 진짜 좋아하는 빌드 중에 하나가 로공 3관문 찌르기다 보니까 그런 빌드에 대한 적극성 플레이를 참 많이 보여줬거든요. 주성 선수도 그걸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성 선수를 빌드를 한번 틀었습니다. 그게 완벽히 주의했고요. 네. 8강 진출 이뤄낸 주성 선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승자전 1위 진출자 주성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진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시조 1위 진출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동영이랑 처음 할 때 너무 이 경기에서 이제 거의 진 경기를 이긴 게 오늘 되게 컸던 것 같고 네. 거기서 원래 경기 포기하려다가 계속 한 건데 이겨가지고 이렇게 네. 된 것 같아요. 권식지를 파괴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주성욱 선수 분위기로 갔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저그전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이번 이동영 선수와의 경기 전체적으로 어땠던 것 같으세요? 일단 대회다 보니까 서로 이제 상대 스타일에 맞춤을 준비하다 보니까 네. 경기가 좀 너무 개판돼가지고 네. 좀 네.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 네. 네, 8강에서는 누굴 만날지 모르겠지만 네. 더 준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승자전은 확실히 풋풋전 기계답게 깔끔했던 2대0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조성호 선수가 기세가 좋은 선수였어요. 풋풋전에 대한 총평을 듣고 싶은데요. 일단 준호랑 할 때 첫 경기에서 제가 쓰려고 했던 빌드를 성호가 먼저 쓰는 거예요. 네. 요즘에 역시 토스들 생각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구나 생각해가지고 네. 그냥 했는데 잘 킨 건 아닌데 그 네. 이후에 좀 운이 좋아가지고 잘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네, 시조의 1위 진출 확실히 주성 선수가 도지명식에서의 성공 이 경기 외적인 판짜기에 대한 능력이 좋다 이런 평이 있었는데 자신의 이런 경기 외적인 판짜기에 대해서 나 좀 잘한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원래 솔직히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이렇게 판짜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단단하게 이겨야 되는 네. 그런 게 좋은데 좀 공허의 유산 들어와서는 좀 그냥 정신없이 막 하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아. 좀 막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막 하려고 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경기 리뷰를 해봤고 다음 이제 8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테란과 프로토스 중에 한 명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테란전은 원래 좋아하시고 잘하시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프로토스전은 오늘 표프전 기계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네. 김유진 선수와 김대엽 선수 중에 한 명을 고르자면 어떤 선수가 나을까요? 일단 상대 전적 정확히 모르겠는데 유진이한테 제가 좀 많이 이겼던 것 같긴 한데 공허의 유산 와서는 한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번에 푸브전 연습도 대협이 가서 와줬는데 대협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유진이가 나을 것 같아요. 유진이가 나을 것 같다. 확실히 김유진 선수는 4-8 정점에 있는 분인데 그런 점에 대한 불안감은 없나요? 제가 더 이상하게 하면 되니까 두 분이 만나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네요. 근데 좀 상상은 안 되지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난 시즌 아쉬움도 좀 있었거든요. 이런 질문도 좀 조심스럽긴 해요. 결승에 아쉬움이 있을 텐데 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결승 생각이 나실 거예요. 네. 다시 올라간다 해도 네. 조금 두려운 점은 없을까요? 성주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아, 성주한테는 일단 4-0을 한번 당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일단 결승에서 말고 다른 데서 이겨서 그 네. 트라우마를 좀 씻어내고 다시 네. 만나야지 네. 바로 또 결승에서 만나면 좀 주눅들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앞으로 결승까지 조성주 선수만 일단 아니길 바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1위 진출 축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들어볼게요. 되게 오랜만에 경기로 찾아뵌 느낌이라서 네, 일단 반갑고요. 그리고 8강도 바로바로 하니까 경기 열심히 준비해서 꼭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1위 진출자 주성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GSL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경기 후 선물 추첨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온라인 이벤트 8강 진출자 예상 이벤트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TV 게임 앤 e스포츠 페이스북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패자전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